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다시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쥐하여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은 Stone of the Help,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에벤에셀이라고 말하면 많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로 지금 이 자리, 은혜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사무엘상에 세 번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 말기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서 전열을 정비했던 이스라엘의 진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로 세움을 입게 되자 온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에벤에셀 근처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공격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엘리 제사장 말기에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믿게 되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블레셋을 멸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그동안 블레셋의 침략에 고통을 당했던 온 이스라엘이 보복 심리로 블레셋을 대항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해 4,000명가량 죽임을 당하고 후퇴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을 물리치자고 하자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왔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사무엘이 여호와의 장막에 있는 실로에 머물러 있었고 아직 엘리에게 제사장권이 있었으므로 장로들은 여호와에게도 사무엘에게도 묻지 않고 엘리의 권한으로 여호와의 궤를 임의로 옮겼고 그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궤를 이끌고 이스라엘 진영 에벤에셀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에벤에셀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땅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큰 공포감으로 두려움에 떨며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비운의 에벤에셀, 역사하지 않는 여호와의 궤. 블레셋과의 두 번째 격전은 분명히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패배하리라고 믿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용기 백배해서 오히려 전의를 불태운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구호는 이와 같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여기서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면 마치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블레셋을 돌격하여 대파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구호처럼 들립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여호와의 궤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원기 충천이 되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행량을 쳐서 그들의 장막으로 숨고 블레셋과의 2차 전쟁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차 접전에서 죽은 4천 명의 거의 10배가 되는 사상자를 내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고 승전 소식을 기다리고 앉아있던 늙은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비문을 듣고 앉았던 의자에서 그냥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출산 중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기 전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에벤에셀의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불의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엘리의 아들들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회방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강제로 고기를 빼앗아 먹고 심지어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범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에벤에셀에서 침묵했던 여호와의 법궤에 블레셋 땅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빼앗긴 여호와의 궤는 에벤에셀을 지나 블레셋의 아스돗에 옮겨져서 그곳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안치되어졌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궤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한 다곤 신상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셔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스돗 사람들은 가드로 여호와의 궤를 옮겼지만 역시 가드에서도 온 성읍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독한 종기가 나서 온 성읍 사람들이 죽겠다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에그론으로 보냈으나 역시 사람들이 부르짖어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하자 방백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어 죽임당함을 면하자고 결의하고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보낼 것인가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모아 의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 금쥐 다섯 마리와 다섯 개의 금독종 형상을 만들어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 말씀. 블레셋의 복술가들이 점친 대로 여호와의 궤를 맨 소 두 마리는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인 벳세메스까지 전진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벳세메스에 이르자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와 상자 속에 담긴 보물들을 내려서 큰 돌 위에 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소와 수레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예상대로 암소들이 벳세메스에 무사히 도착한 것을 보고 여호와의 궤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일어났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5만 70명 혹은 7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벳세메스라는 마을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 수 없다고 하면서 70명이 죽음을 당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실로를 떠난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전쟁에서 패하고 70명의 벳세메스 사람들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큰 재앙을 당했는데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다가 다곤의 신전에 옮겨둔 것은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여호와를 모독하는 행위이므로 여호와께서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의 궤를 호기심으로 본 것이므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벳세메스 사람들에게는 무지에서 빚어진 불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영적 교훈입니다. 이렇게 엘리 시대에 여호와의 궤는 역사하지 않는 에벤에셀에서 시작하여 우상의 땅 블레셋에 큰 재앙을 내리고 벳세메스로 돌아와 70명의 불상사를 일으키는 재앙을 남기고 기리앗 여아림에 안치되어 2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시 에벤에셀 여호와의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지난 후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궤를 사모했다고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궤를 사모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탄에 빠지고 실망하고 애석해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괴로워했을까요?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블레셋의 침략이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20년의 공백으로 나와 있지만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실로에 여호와의 궤를 옮기지 못한 이유는 블레셋의 끊임없는 침략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을 후회하고 슬퍼하며 여호와를 사모할 때 사무엘은 그들에게 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의 말을 보면 그동안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상 7장 4절 말씀. 사무엘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곧 바알상과 아스다롯 신상을 파괴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 숭배했던 바알과 아스다롯은 그냥 우상이 아니라 신전에서 벌어지는 음란과 쾌락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에서 돌이키고 여호와를 섬겼지만 사무엘은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붓고 금식하고 회개기도하며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붓는 의식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를 씻는 정결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타파했지만 블레셋의 침략으로 너무나 괴로워서 당장 블레셋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용을 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근본적으로 철저한 금식과 회개와 참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 대금식 회개 성회를 모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마치 도간에 든 쥐를 잡듯이 이스라엘을 소탕하기 위해 미스바까지 올라와 진을 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침략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스바 기도회에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실상 번제를 드리는 과정은 매우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고기를 번제단에 올려 다 타서 재가 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 소리와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와 함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번제를 올려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드린 번제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 여호와께 열납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까이 다가온 블레셋 사람들 위에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이 놀라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습니다. 큰 우레를 발했다는 말은 큰 천둥 소리인데 다시 말하면 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블레셋 사람 위에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호령과 같은 천둥 번개였을 것입니다. 만일 천둥 번개가 머리 위로 떨어진다면 누구든지 기절초풍하게 되거나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굉음, 즉 여호와의 소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떨어지게 되자 그들은 정신이 나가 도망가기에 바빴고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서 도륙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말한 에벤에셀은 블레셋과 전투를 벌인 아벳 근처 에벤에셀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미스바와 에벤에셀은 너무나 멉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미스바 기도의 승리를 위해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명했다면 아마도 돌을 세운 장소는 미스바와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세운 에벤에셀은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패하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홉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한 수치스러운 장소가 아닌 금식과 통회 자복과 번제로 승리한 미스바를 에벤에셀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유명한 단어는 어떤 장소나 지명이 아닌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와 통회 그리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에벤에셀, 즉 하나님이 도우시는 돌 에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벤에셀, 그 도움의 돌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모퉁이의 돌이 되시고 건축자의 버린 기초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무엘의 에벤에셀은 여호와의 궤를 마치 반지의 제왕처럼 그것을 소유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왕의 반지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참회 그리고 성실한 번제를 여호와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어떤 장소나 외적인 장엄함이나 경건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참회하는 심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에벤에셀, 우리의 구원의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길을 따라 우리는 다시 에벤에셀의 자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